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이세정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전문위원은 29일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등 새로운 주체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 여부와 그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오는 4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31일 1차 회의 이후 약두달 만에 열리는 겁니다. 1차 회의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던 만큼 2차 회의부터는 실질적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칭부터 참여 주체 확대, 운영 방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